자, 빨리빨리 오디션 진행하겠습니다. 따라랭, 따라랭.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요? 아, 미쳤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갈량의 강철 부대 3 리마스터 박준호입니다. 화요일 밤마다 전화기에 불나는 남자. 강철 부대 화요남 이진봉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윤동진 리마스터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번. 네. 강철 부대 시즌 1 우승의 산증인 김민준 팀장이 나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선아이! 유이티! 유이티 시즌 1에 1대 팀장을 맡았던 김민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대 팀장, 네. 2대 팀장. 오, 그러네. 3대는 어디 갔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아, 아직. 네. 아, 브라운관 안에 계시네. 네, 아직 계시죠. 아직 안 네. 나오고 계시죠. 아, 잘 지내셨어요? 네. 뭐. 근데 우리 그 김민준 팀장님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뭔가 인상이 그죠? 세졌어요. 더 잘생기신 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코 수술을 했습니다. 아, 그죠. 네. 뼈가 이렇게 휘어서 콧구멍이 다 막혀 있었는데 그거 이제 비중격 교정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아, 이거 뭐 한쪽 콧구멍으로 우승을 했다. 그렇지. 한쪽 콧구멍으로.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원코 우승, 원코. 우리 윤종진 팀장님은 콧구멍 정상이잖아요. 네, 그쵸. 아, 그런데도 준우승 하셨네요. 형은 우승한 거 아니야? 다 강하신 분이. 야, 진모 가만있어. 본전 찾는데 왜 자꾸 까짓거려. 맞다. 야, 내 주제는 몰랐다. 아, 오늘 느낌 있어. 오늘 재밌어. 아, 느낌이네요. 아, 느낌이네요. 근데 우리 또 스페셜 게스트 왔을 때 우리 리마스터에서 이제 검증해야 될 단계가 있어요. 우리 리마스터를 봤냐, 안 봤냐. 우리 윤종진 팀장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포브스까지 올라간. 아, 잠깐만, 봤는데. 안 봤어. 재생고이. 재생고이. 아, 정확히 안 봤네요. 봤어. 일단은 뭐 인정은 됐어요. 본방은 다 보고 있는 걸로. 네, 네. 아무튼 뭐 지난주에 저희 4강 토너먼트 때 이제 HID가 예, 예. 그때 이제 미특수부대를 꺾고 예. 먼저 결승행을 확정 지었고. 자, 그리고 300kg 보급 행군에서 네. 707과 우리 UDT가 맞붙었었는데 박빙했거든요, 그때.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민준 팀장이 왔다는 것은 좀 불길해요. 지금 707이 떨어지냐, UDT가 떨어지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올라가서 불렀을 수도 있고 떨어져서 불렀을 수도 있는데 설마 떨어졌는데 불렀을까요? 빨리 봅시다. 빨리 재생고이 빨리. 재생고 요즘 일을 안 해. 아니 대화 보는 것도 재밌어요. 자, 707과 UDT 중에 결승행 깃발을 먼저 뽑는 부대가 누가 될지 네. 10회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 아! 오케이, 다가줘. 가, 지금 가야 돼, 가. 하나, 둘. 조지. 아, 여기에서 끝났어요. 맞아요. 옆벌떼기로 맞으면 안 되는데. 와, 굉장히 셉니다, 파도가. 저 물 찬 거 봐. 와. 보급분도 실렸는데 물도 저만큼 차가지고. 아, UDT 멈춰 있어요. 아, 안 나가. 다인지. 아, 저럴 때 내리면 어떨까요, 지금 수심이? 내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수심이 네. 많이 안 깊어 보이거든요. 안 깊을 것 같아요. 아, 보세요. 내렸잖아요. 정중년대원 내렸습니다. 오, 깊이 네. 괜찮네요. 깊이 괜찮네요. 수심 한번 체크해보니까 찰 수 있겠다 싶은 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서 보트를 끌고 가는 방향으로 좀 잡자. 눈치 빠르게 빨리 체크했습니다. 똑똑해. 네. 우리 내리자. 그 잘 따라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 그럼요. 네. 땡겨, 밀지 말고 땡겨. 몸으로 밀어, 몸으로 밀어. 자, 이렇게 되면 또 몰라요. 해봐서 알지만 몸에 물 젖어 있으면 네. 힘들거든요. 이 사타구리 다 쓸리고 그것도 군장에 탄통까지 들어야 돼요. 와. 통! 탄통을 빼내고 가방을 건지면 좀 이동하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탄통을 먼저 빼내게 됐습니다. 내놔! 군장내! 반면에 707은 군장 먼저 챙깁니다. 정말 저 하나의 선택이 또 승패를 가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군장을 메고 탄통 두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탄통 내려놓으면 또 군장 메고 네. 또 탄통을 두 번 일해야 되니까 탄통 내려놓을 시간에 군장을 맸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홍범석 팀장이 지금 판단을 좀 잘했어요. 빨리 자기 뛰어. 지금 팀원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가도 좋긴 한데 먼저 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빨리 쫓아오거든요, 사람 심리가. 예, 다시 돌아와서 예. 도와줄 수 있으니까. 예. 아, 박창규 대원. 이때까지 했던 것들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다, 이건 기회야. 시공철 대원
계속 퍼지는 모습을 좀 보고 딱 한 가지 그 생각했어요. 이거 난 단 한 번도 이거 땅에 놓지 않고 가겠다. 야 지금 1위로 홍범석. 와 저 탄통 저거 진짜 무겁잖아요. 저거 혹시 저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이게 나만 해봤을 수도 있는데 뭐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 가다가 안 쉬고 갈 거야. 쉬고. 만약에 쉬고 가면 내가 지금 뭐 바라는 거 안 이루어져. 있어. 와! 여기서 저까지 내가 숨을 안 쉬고 있는데 저거로 밑에 못 가면 저녁 못 먹는다 말이야. 맞아. 있어. 이종준 대원이 진짜 약간 미드필더 같이 조용히 있으면서 근데 정말 좋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앞에 저 없으면 뒤에 사람들 그냥 가면서 지금 힘이 안 나거든요. 아 박찬규 대원 힘들어합니다. 아 정종현 역전. 역전. 제발 끝까지. 하나. 아 지금 정종현 좋은 방법 쓰고 있다. 봤어요? 땡겨서 주머니에 손 집어넣는 거 봤어요? 골반에 딱 걸어놓고. 와 속도가다. 범석이 형 미쳤네요 진짜. 빨리 무게를 떨쳐놓고 와서 도와주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게 순위가 중요하거든요. 먼저 들어와서 빨리 내려놓고 다른 대원들 하나 들어주는 게 정말 크거든요. 욕이 나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더 가자. 저걸 또 짊어진다. 또 어깨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도 괜찮아요. 때 이렇게 딱 올려놓고 가면 되게 편하게 하거든요. 아 바로 갑니다. 바로 간다. 아 저였으면 군장 좀 민기적거리면서 벗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잠깐 2초라도 쉬려고. 네. 야 그냥 가. 네, 나 말고. 내가 도와주면 돼. 맞죠. 뒤에 있는 대원은 이웃서 그냥 가면 돼. 맞죠. 네. 근데 이종준 대원은 가까운 사람 먼저 도와줬습니다. 자 지금 두 개 부대 선두 그룹이 도우러 가고 있습니다. 가자 여기까지만 와. 장기 하나 들고 가. 등에 얹어서 가. 단독 두 개 들 수 있지? 가자 쉬지 마. 가. 와 707 지금 두 명이나 다 왔어요. 자 최고제 파이팅 최고제. 야 지금 여기서 중요한데요. 보면서 깃발 준비. 오케이. 아 끝났네요. 아, 끝났네. 자 홍범석 미쳤다. 자 일단 707. 결승 진출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아. 4강 징크스를 깼습니다. 그 이진봉 새끼가 만든 4강 징크스를 깼습니다. 피디님 오늘 점심 치킨 좀 시켜주세요. 지금 주문해주세요. 결제는 이쪽에서 한다고. 맞다. 지금 이한준 대원 발목 부상이죠. 군장을 메고 탄통을 드니까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갔었어요. 한준이도 저랑 같이 팀 생활했었고 예. 다 이제 아는 친구들이었죠. 이종준 대위도 저랑 같이 특임대에 있었고 경백 팀장님한테 제가 뭐 대테러 교육도 받았었고 뭐 종현이는 어차피 제 동기생이고 그러네요. 다 같이 근무했었네요. 아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한준아 뛰어서 가. 조금씩 앞으로 가. 무장 퍼서. 지금은 저게 거의 제정신이 아닌데. 저거를 지금 벗기 싫은 거예요. 지금. 본인이 본인한테 너무 화가 나서 이미 패배가 확정이 났지만 포기하게 되면 또 우리 한준이도 마음 더 아플 거고 끝까지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와 두 개 메고 오셨네요 경백이 형이. 제자였던 게 있으니까 좀 더 그랬을 거예요. 내려놓으시오. 가봐 문장님. 아 멋있다. 미안하다 늦게 와서. 저희가 늦게 온 거죠. 죄송합니다. 야 지금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그 노래 진짜 생각나네. 형? 예 형. 형? 예. 어떻게 하는데? 한번 불러봐라.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영화 같지 않나요? 뒤에 저 석양지 있는 거라. 그러니까요. 오 너무 멋지네. 부대에서 훈련하거나 누가 다치거나 마지막에 정말 힘들 때 입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발을 맞출 때 순간적으로 이제 이게 희열이 느껴지고 네. 거기서 통증이나 이런 게 좀 사라지죠. 다 왔다! 네. 패배는 했지만 너무 아름다운 진짜?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은. 어떻게 윤 팀장은 저런 상황이면 끝까지 했을 겁니까? 저는 바로 샤워하러 갔죠. 샤워로 가면서 저도 괜찮아 이러고 샤워로 갔다고. 결승 진출을 결정짓는 4강 토너먼트 300kg 보급 행군
UDT와 707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패배한 UDT는 강철 부대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여기서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 우는 법입니다. 저도 울었거든요. 아, 울었어요? 그리고 그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정준 대님하고 한준이랑 이렇게 같이 멋있게 싸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나 틴데 진짜 왜 슬프지? 이건 진짜 슬픈 건데 그럼. 아, 내가 왜 울지 진짜. 그 진짜 시골 소년 같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파이팅 있게 해온 저희의 추억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동기지만 멋있다. 멋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두 번째 출전인데. 시즌 1때는 같이 또 팀으로 우승도 해봤던 그게 있으니까 더 아쉽고 더 그럴 것 같아요. 300kg 보급행군 707의 승리로 끝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두 분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네. 둘 다 너무 멋있었고 경백 팀장님이랑 뭐 개개인들이 다 고생을 했지만 막내 이제 한준이가 발목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해주고 끝까지 해줘서 고맙고. 네. 고생했습니다 진짜. 네. 존경스럽네요. 아, 윤 팀장 입에서 아, 존경스럽네요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동실이 네. 지금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죠 본 미션에서. 데스매치 전승했어요. 전승 전승했어요. 네. 진짜. 이제 우승할 때 됐거든요. 이번에 우승 못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시즌 4에서. 저 이제 어디 가는 겁니까? 자, 미션 끝나면 또 리얼리티죠. 최초이자 마지막 본 미션 페인이 IBS잖아? 맞지. 자, 저 장면 때문에 이제 패배 요인이 됐죠. 그쵸. 정말 컸죠. 결승에 혹시 해상 미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해상 훈련을 좀 하러 갑시다. 아니, 바다로 왔어요? 여기서 수영한다고? 해안가까지 한 500m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해안가를 가서 깃발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저 지금 저기 배 띄워놓고 깃발 뽑으러 온다고? 500m를? 뭔가 좀 기획력이 틀리다. 네. 저 형은 잘하는 게 맞네요. 일단 얼굴이 잘하네. 빠져 죽을 것 같으면 말하고. 아, 살려주세요. 바다가 더 보여줄 테니까. 야, 누가 1등 할까요? 누가 1등 할까요? 저는 고야용 대원이 1등 할까요? 고야용 압도적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다이빙부터가 달라요 지금. 자명으로 샥 가서 돌핀킥 하고 나와서 지금 500m라서 속도를 많이 안 내고 있죠. 군대에서 저보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 뒤에는 누가 평영으로 바꿨다는. 저거는 많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힘들다 힘들어 지금. 특수부대원이 자유형까지 잘하느냐? 아니에요. 자유형은 따로 배워야 돼요. 맞아요. 특수부대에서는 평영을 배웁니다. 안 가르쳐요. 수영장 가야 돼요 수영장. 선배들이 저 멀리서 있는 거. 고대원하고 강민호 팀장이 일부러 센스 있게 페이스를 맞춰줬네요. 그죠. 다 같이. 오케이. 저는 그 나쁘지 않습니다. 네 개인데 같이 뽑는다니요. 저였으면 바로 뽑았을 거. 이진봉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네. 아, 투수전 사령부에 왔습니다. 자, 고향으로 왔습니다. 고향으로. 예. 와. 이야, 핸드폰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수영실인가요? 흑복 멋있다, 흑복. 국가 전략부 대표를 부르다 보니까 이게 얼굴을 다 가렸죠, 지금. 근데 저렇게 얼굴 다 가려도 같이 근무했던 사람은 그 실루엣 형체로 알아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 강철 부대 3 멤버가 너무 좋아서 부대에서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3 멤버가 좋다고 말씀하셨어. 아, 여기서 중요한 게 강철 부대 3 707 멤버 도가 아니라 는이었어요. 원투는 말도 안 했어. 3 멤버는 도지 도 아닙니다. 도. 야, 도, 도야. 지금 그 잘난 쓰리 멤버가 왜 있는데?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있었어. 원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고 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아, 이거 멋있어. 707 이거 멋있어요. 너무 빠른데? 오. 너무 빠른데? 저 이제 버스 진압을 하는 거죠. 아, 저 유리 깨는 게 나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진짜 테러범도 당황하겠어요, 저 정도면. 이때 치고가 좀 작은 인원들이 저렇게 들어가야 돼요. 파이팅!
있어요, 가만히 있어! 스킬이 훨씬 커졌어. 네. 진짜 빡세다. 자부심 느껴집니까? 아, 자부심 느껴지는데. 저거 했습니까? 열심히 했죠. 근데 시즌1 때 강체부대 나갈 때는 저 부대 훨씬 더 못했거든요. 박수 치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와, 세리 멤버들도 들어갔어요. 오, 갑니다, 갑니다. 자, 둘, 셋. 야, 몸이 기억하네요, 몸이. 네, 설치하자 맞아 올라가야 돼요. 우와, 뭐야, 잘한다. A구역, 인디각부, 서폿! 가자, 딱 쳐줘. 멋있다. 개쩐다. 네. 어, 레펠까지. 707 레펠이 진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이죠. 베이직입니다. 근데 저것도 어려워요. 스무스하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저렇게 사뿐하게 내려와야 되고 다리도 90도로 유지해야 되고 이게 진짜 아 다음 레벨입니다. 영레벨이라고 이건 여분분들이 그러죠? 많이 하셨죠? 네. 아 진짜 기가 막힌다 저분은. 측면에 벽에서 한 바퀴 돌 것 같습니다 옆으로. 그렇죠. 그래서 다시 쭉 내려오고 다시 확보하고. 와. 예비역도 감탄하는 현역들의 실력입니다. 자, 전술 레벨 이게 찐입니다. 와, 미쳤다. 와, 영화다, 영화. 진짜. 아, 저 엣지가 조금 아쉽네. 하신 분들 아실 거 저랑 같이. 딱 터트리면 발로 빵 차면서 이 양다리를 이렇게 쫙 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거는 폼인가요? 아니면.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보여주기가 한 80% 이상인데. 근데 이만큼 도약을 쫙 하면서 이 반동으로 빵 깨워 들어가는 거죠.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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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랭카는 뭡니까? 강스 707 우승 가자! 707 꼭 우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7 부대원분들께 대하여 경례! 한, 둘! 야, 지금 유진봉 심장이 뛰고 있는데요. 아, 라떼 생각난다. 저런 야, 거죠, 저 순수한 열정. 이번 시즌 보면서 707의 이제 홍모섭 팀장님 약간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말없이 조용하고. 응원하게 돼요. 왜냐면은 저랑 원래 개명하기 전에 이름도 똑같고 오. 나이도 똑같고. 오. 아니면 그 시즌3의 홍범석 팀장이랑 그 시즌1의 그 누구냐, 그 이진봉 그 팀장이랑 네.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비교가 되나요? 말을 못하겠더라고 방금. 일단 키 차이가 좀 나고. 아, 키 차이가 좀 나고 네. 체력에서도 차이가 네. 좀 나고. 나이도 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네. 이름도 다르고. 끝났나요? 자, 드디어 강체부대 3. 자,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예, 결승전에서 또 얼마나 역대급 스케일의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때까지 미션도 역대급이었는데 결승전은 얼마나 역대급일지. 자, 그럼 결승전 현장으로 우리 다 같이 가보시죠. 어두워졌어요 지금. 가슴 졸이는 이 순간을. 그 나머지 두 팀은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어느 부대가 올라왔는지 몰라요. 저는 UDT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도 UDT가 이겼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UDT보다 707이 좀 더 상대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대세다 고야윤. 아니 고야윤 대원님. 해양경찰청장님 백 믿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레스매치를 같이 했었잖아요. 아. 그때 너무 막 UDT가 또 압도적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야, 스케일이 장난 아니다, 진짜. 드디어 발판이 깔렸다. 한 번만 더 보여주면 된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검정색 옷이 보이죠? 블랙 앤 블랙이 만났습니다! 와, 지금 서로 알았거든요. 세다. 체력적인 미션에서 이기고 올라왔다? 707이란 부대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UDT를 체력전을 이겼다라는 걸 보고 놀래네요. 해상 대테러 미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특수가 올라왔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의외였어요. 더 707 가서 그 대테러 훈련을 연습했던 것 같아요. 미특수가 올라올 것 같았으니까 HID는 바다 가서 했던 게 UDT가 올라올 것 같아서 아, 맞네. 바다 가서 연습을 오, 했던 예리하시네요. 거고 야, 그게 다 비껴갔네요 지금 두 부대가 서로. 그래서 지금 저 얘들이 왜 여기 있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안 서고 각자 앞에 한 명씩 이렇게 싸우나요? 재밌겠다. 이진봉스럽다. 강철부대 결승은 1차전과 2차전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2차전에 나눠서 한다고 합니다. 결승 1차전 미션은 통합 기동사격입니다.
야, 기동 사격은 사실 707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아, 유리하죠. 정부사도 몰라요. 베일에 쌓인 부대이기 때문에. 이번 통합 기동 사격은 점수제가 아닌 타임 어택으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야, 그럼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탄은 어차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보호장을 빨리 쏘는 게 낫겠다. 합사하는 시간이 짧은 부대가 이기겠죠. 빨리 해야 돼요, 하여간. 빨리, 무조건 네. 빨리 해요, 이거는. 네. 부대원 전원이 출전해야 하며 중복 출전은 불가능합니다. 통합 기동 사격에서 승리한 부대는 총상 한 발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베네핏을 얻게 됩니다. 거의 1분 정도 되죠?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자, 권총 사격. 이게 타임 어택이니까 네. 제압 아까 다 제압일 것 같아요. 네. 뭐 이유석 때문에 살이 좀 쪘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부었나? 결승 미션 전에 몸무게를 조금 많이 불려왔습니다. 딱 봤는데 아. 좀 쪘는데 아, 일부러 쪘다 해야지. 승부처가 될 것 같아, 저격이. 마지막에. 저격수가 홍범석 대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홍범석 대원 지난 저격 사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달래러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HR에 대해서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각자 어떤 라운드를 하고 싶다. 난 잘할 수 있다.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윤 팀장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하고 싶어. 저는 뭐 주특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오, 저격수. 네. 기가 막히거든요. 수영은 괜찮나요? 여기 두 분 보단 잘할 것 같은데요. 선배님 이거 안 보입니까 이거? 아, 스쿠바. 아, 저도 나. 네. 안 돼서 저랑 번외로 한번 갑시다. 수영장 한강으로. 좋다. 한강으로? 예. 수영장 말고 한강으로? 겨울에. 빠면 한강 먹자고. 좋죠, 좋죠. 결승 1차전 통합기동사격 첫 번째 라운드는 권총사격입니다. 부대 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권총사격에 어떤 대원이 나올 것인지. 범석이 형이 저격총을 안 쏘시고 물에 빠지기 싫어서 그래. 카메라 안 나와서 그렇지. 본인들끼리 야, 난 애도 있고 혹시나 물에 빠지다가 여러 가지 사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 있었습니다. 자, 맞서는 HID 권총 대표는 막내가 할 거야. 이동규 대원 권총 잘 쏘거든요. 강민호 팀장입니다. 오. 지금 혹시 바닷물 물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아니, 팀장님들이 팀장이 먼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스타트를 잘 끊으면은 팀 전체가 그거에 영향을 좀 잘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권총 사격을 하는 게 맞겠다. 전략이 필요한 미션이에요. 이 타겟 중에 뭘 먼저 맞출 것인지. 저 타겟이 나오면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밑에 거부터 맞추기 시작하면은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나요. 그렇지. 아,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다섯 개가 이렇게 있으면 맨 위에 있는 거부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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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때리든지 아니면은 한쪽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위에서부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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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야, 이거 팁이다. 진짜 꿀팁이다. 근데 지금 이 두 팀장들이 그 지금 공식을 알까요? 아, 진짜 빨리 보고 싶어요. 네, 네. 재생보이, 재생보이, 빨리! 재생! 자, 뭐부터 맞출 것인지. 위에 거 먼저 맞췄습니다. 저러면 일단 좀 괜찮아요. 오, 좋아요. 할 줄 아시네요. 회전 표적이 승부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극복을 하고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정말 빗나갔어요. 야, 이제 점점 어려워요. 왜냐면 반동이 많네요. 그렇죠. 저걸 잘 쓸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팁이 뭐냐면 뭐죠, 뭐죠? 잠시만요. 팁 듣겠습니다. 중요한 팁입니다. 예. 표적이 이렇게 흔들리면 예. 이거를 따라서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표적 뒤에 있는 물표를 하나 봐요. 오, 기다리고 그것만, 그것만 딱 보고 있다가 오면은 때리는 거예요. 가상의 표적을 내만의 어떤 표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나뭇잎이 있다든지 네. 나만의 그 나뭇가지 위에를 조준을 해야 되겠다고 그걸 조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드론 바로 쏜다는 네. 거죠. 이야, 이거 좋다. 네. 동상인가요? 아까부터 계속 야,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쏘고 있어요. 사격 끝! 자, 첫 번째 사격 끝났습니다. 와, 정말 쉽지 않네. 근데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몰라요. 앞에 데이터가 없거든요. 강민호 팀장이 해봐야 합니다. HID 강민호 대원, 기동 준비! 나 얼굴은 영화예요, 지금. 빠른데요, 지금? 지금 연속으로 맞췄고요.
그럴게요. 저렇게 계속 해야 돼요. 예, 저거요. 탄할 수가 제한이 없는데 왜 아끼냐는 거죠. 팀장이 왜 저러지? 너무 잘해주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잘한다는 뜻인가요? 네, 너무 잘한다고. 지금 홍범석 팀장보다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빠른 것 같아요. 사격 끝! 회전 표적 구간의 기록을 발표하겠습니다. 아, 이번 라운드 승패 중요하죠. 홍범석 대원 사격 완료 기록 1분 14초. 흔들리는 표정 10개를 1분 대에 맞췄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님? 또 이동하는 시간, 뭐 탄창 리로드 하는 시간, 또 뭐... 처음인 것도 감안해야 되고. 처음인 것도 감안하면 네. 굉장히 잘 쏘신 것 같아요. 강민호 대원 1분 10초. 우와! 아, 4초 차이. 우와! 4세컨즈! 박빙이다, 박빙이었다, 진짜. 두 번째 구간, 돌발 표적 사격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격은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고 있다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 큽니다. 거리가 지금 15m죠? 15m 권총상은 먼 편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제압을 하려고 했어요. 두 발에 맞췄어요. 나이스. 지금 오요한 대원이 본인 거기 있다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웃어 웃어.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아니 이거 형부터. 이제 거리가 좀 멀어졌죠. 2m 정도. 왜 그래? 왜? 사격 패턴이 좀 너무 빠르다. 조금 쫓기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이 급해 보인다. 사격 끝! 이 에임한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사격을 할 때는 탱크가 된 것처럼 다음 표적 눈으로 보고 옮기고 보고 옮기고. 자, 조준을 했잖아요. 이렇게 조준을 했으면 땅 쏘고 그냥 발만 옮기면 그대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점을 움직이죠. 유지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접었다가 펴버리면 다시 에임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네요. 삼각대 핸드폰에 삼각대 딱 거치해 놓고 찍다가 그 다음 씬 찍기 전에 삼각대 다 풀고 그렇죠. 다시 설치하고 다시 풀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오, 맞아. 설치한 맞아. 대로 들고 다니면 되는데. 비유가 좋았어요. 그잖아요. 비유가 미쳤다. HID 강민호 대원. 기동 준비! 속사로 쏜다기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정조준을 해서 침착하게 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정밀사격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총 17m면 멀잖아요, 그죠? 멘탈을 생각한 거예요. 막 속사하다가 안 들어가면 멘탈이 흔들릴까 봐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사격 구간 들어왔습니다. 자, 계획대로 전략대로 한 발에 한 개씩 맞추고 있습니다. 잘 맞춘다, 잘 쏜다. 17m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침착하게 딱딱딱 맞추면 승리할 것 같아요. 아, 자하탄으로 빠집니다. 저 구간이 꼭 저렇게 되네요. 왜냐면 편차가 더 클 거예요. 네. 총열이 짧다 보니까 2m 차인데도 확실히 다르고 똑같은 조준에도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조준 해서 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조금 더 멀었던 거를 감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또 이제 감 잡았습니다. 아, 이거 기다리는 사람 굉장히 초조합니다. 뭔지 알죠? 못 쏘길 바래야 되잖아요. 퍼포먼스를 봤을 땐 HID도 만만치하게 사격을 하는구나. 두 번째 돌발 표적 구간 기록을 발표하겠습니다. 홍범석 대원 사격 완료 기록. 자, 기록 나옵니다. 1분 5초. HID 강민호 대원 1분 3초입니다. 우와, 2초 차이야? 이게 누적이니까. 누적이기 때문에 홍 팀장이 7초 차이로 이기면 역전하는 겁니다. 이게 간격이 연발로 이렇게 따당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우니까 처음에 이제 초탄 에임만 제대로 박히면 속사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쏘고 바로 위에 쏘면 맞겠네. 반동 그대로 그냥 하다 다 맞출 수도 있겠네요. 그거 괜찮은데? 사격 끝! 이동 표적 사격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속살을 맞췄어. 두 번째 세 번째. 와, 대박이다.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을 1초 차로 다 쐈어요. 네. 탕, 탕 바로. 리드도 살짝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쐈네. 두 번째 세 번째는 빠르게 좀 제압을 한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 지금 강민호 팀장이 초조해지거든요. 급해져요. 안 맞았어요, 첫 발. 한 발, 두 발 안 맞기 시작하면 여기서 진짜 당황하거든요. 멘탈 털리죠.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오, 뭐야? 따라했어요, 똑같이. 둘이 똑같았어. 강력한 베네핏이 걸린 결승 1차전 통합기동사격 첫 번째 라운드 권총사격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707 홍범석 대원 2분 32초 HID 강민호 대원 2분 2초입니다. 뭐죠? 끝났어요 혹시? 아니 야 잠깐만 뒤에 저 웃음 표시 뭐냐? 시간 가지고 장난을 쳐. 아, 뒤에 웃음 표시 뭐냐고 시프트 66. 웃음 표시 뭐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다 보여주고 그거 2분 거기서 끊는다고? 재밌어요 저 이러니까. 강철 과몰입 너를 위한 코너입니다. 자 무엇이든 대답해주는 바로 그 시간 댓글 신조! 자 역시 박관량. 자 행군 팁은 진짜 새겨들을 조언입니다. 자 오랜 군생활에 나오는 전문가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때 네. 맞아요. 행군 팁이 나가고 기가 막혔어요. 대한민국 산악회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아 진짜요? 네 초빙해야 된다. 아 정말요? 우리도 몰랐던 팁을. 혹시 양말 회사에서 뭐 이렇게 뭐 CF 들어온다는 소리는 없나요? 그건 아직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양말 회사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김민준 팀장 연기 톤으로 이거 해야 돼요.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그래서 이게 여성분이라서 여자 목소리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이거 같은데. 진짜고 아. 대한군 아르바이트생 분들이랑 진짜 보스처럼 작전도 짜고 하나요? 그리고 리마스터 분들 대한군 그리고 리마스터 분들 죽는 순간 어떻게 연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잘한다. 진짜 여잔 줄 알았어. 민준이 이 정도 한 거면 진짜 잘한 거다. 고생했네요. 고생했어요. 이 사기꾼들. 자 우리 진짜 대한군 하면 솔직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만약 대한군 한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체 오디션 한번 보죠. 자 빨리 오디션 진행하겠습니다. 와서 깼어 빵빵.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요? 이러면 안 돼. 연기했는데? 누가 총 맞은 구간을 진짜 악당 같아요. 따라딘 따라딘 따따따딘 와서 깼어 빵빵 빵빵 따라딘 따라딘 시즌 1부터 3까지 UDT 대원들은 전부 몸이 두껍고 크던데 잠수 장비 때문에 타 부대에 비해 일부러 몸을 키우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육준서도 얇고 그래요. 덱스 씨도 얇고 그쵸. 뭐냐면 실무생활 할 때는 몸이 저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왜냐면은 매일매일 5kg, 8kg, 10kg씩 구보를 뛰고 체력단련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몸이 근육질이 이렇게 막 될 수는 없어요. 찌고 싶어도 못 찌는 거죠. 저희 예비역이잖아요. 예비역이기 때문에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신 거겠죠. 건강한 남자 넷에 120kg 보급품 추가로 싣고 물도 계속 들어오는데 IBS가 도대체 얼마나 튼튼한 건가요? 무게를 얼만큼 버티는 건지 IBS 타고 어디까지 가봤는지 궁금해요. 이 그 섬 이름 말하면 아시나요? 잠도라고. 섬에서 섬으로 선착순을 시켜요. 특전사에서는 지옥주라 안 하고 2박 3일 동안 잠 안 자고 이제 해난 극복이라고 하는데 그때 할 때 저는 한 40kg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2박 3일 동안. 자 이렇게 댓글 신조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또 출연해준 오랜만에 본 우리 또 우리 김민준 마스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다 같이 얼굴 보고 또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되게 좋네요. 재밌고. 근데 사실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네.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네. 우리 또 리마스터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박관량의 강철 부대 3 리마스터 10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밤 본방이 끝나자마자 박관량의 강철 부대 3 리마스터 11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차렷! 국민들께 대여 경례! 강철!